그런데 웬일로 혼자 집을 나서는 규성 씨. 난생 처음으로 뭘 좀 직접 배워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막 일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청양에 국공장이 있더라고요. 얼마 전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큰데 워낙 낯을 가려서 다시 찾아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. 안녕하세요. 아시안이었대요. 저희 원래 저기 90kg 이하로 잘 안 뽑는데 90kg 조금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영화 배우도 되겠죠? 네. 우선 선배님들 실력부터 지켜본다. 관역을 쳐다보고 곧바로 시작된 수업. 들고 야, 내 잡았지? 중손의 기본 자세. 팔을 폈어.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. 네. 요 상태에서 여기에 손가락으로 세 개를 잡아. 그렇지. 잡아서 요 여기로 지금 관역을 보는 거야. 어, 눈은 다 뜨고, 다 뜨고 팔꿈치로 쭉 당겨 와봐. 뒤로. 귀 뒤에까지. 그렇지. 쭉 잡고. 그렇지. 약간 눕히고. 그렇지. 그렇게 와서 허리를 살짝 탁 트는 거야. 그렇지. 다시 접고. 그거를 이제 한 2개월 동안 연습을 할 거야. 이게 좀 오래 걸려. 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운 좋게 첫날부터 화살도 쏘아본다. 그렇지. 관역 보고 하나 둘 셋. 그렇지. 이렇게 쏘는 거야. 훗날 명국님이 되실 거예요. 좋습니다. 헬스를 해가지고 됐잖아. 조금 더. 그렇지. 그렇지. 왜요? 좋아서. 아니. 스탠드가 좋아요. 고생했습니다. 없었다. 목소리 딱 났어요. 근데 재밌어요. 지도 두 개 재밌어요. 아니 기분이야 그거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환대를 받을 줄이야. 가보겠습니다. 용기 내길 잘한 것 같다. 아, 다리 힘들려. 오붓하게 마주 앉은 부부. 이웃에서 얻어온 고추를 다듬는데. 나는 침을 놓을 테니 당신은 뜸을 뜨시오. 입만 열면 농담. 상황극을 시작한다. 침을 눈이 어져서. 아니요, 눈 어둬서 그런 거 아니에요, 이거. 이 혀를 잡는 거예요, 혀를. 처음에 만났을 때 요 입담에 이것도 없잖아 있었어. 말 참 재밌게 해요. 아프지 않게 침을 딱 보고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해놓으면 진짜 좋아요. 밥 반찬으로 너무 좋아해. 1년 반찬이죠. 김반처럼. 아이고, 역시 집안일은 힘들어요. 어휴,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요.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지? 와, 일단은 소주는 다 넣겠습니다. 그 간장도 네 개씩 넣을 거야? 네. 양 박아주셔야지. 아무래도 술이 너무 많지 싶은데.
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해보는 거예요. 정성을 다해서 쳤는 거예요.